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속담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라는 속담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라는 말은 서울은 굉장히 사람도 많고 꽤 넓잖아요. 그런데 김서방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이 김 씨, 이 씨, 박 씨예요. 그러니까 김서방이란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거죠. 정확한 이름도 없이 여기서 서방이라는 말은 미스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김 씨 성을 가진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이름도 정확히 모르면서 김씨 성을 가진 남자를 찾겠다라고 하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낮겠지요. 그래서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라는 말은 넓은 서울에 가서 주소도 이름도 모른 채김씨성 가진 남자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너 지금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 하니?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김서방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김씨성을 가진 남자를 부르는 관습적인 명칭이에요. 미스터 김. 과 같은 뜻이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김씨, 이씨, 박씨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김을 서울에서 찾는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라는 말은 넓은 서울에 가서 주소도 이름도 모른 채 김서방 찾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찾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다라고도 하고요.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 꼴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모두 비슷한 뜻이에요. 자, 이제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라는 속담을 사용한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민과 광수가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지민, 나 교실에서 귀걸이 한 짝을 잃어버렸어. 같이 찾아줄래? 광수, 어떤 모양인데? 크기는? 지민, 갈색 보석이 박힌 건데 크기는 쌀알만해. 광수, 야, 그걸 어떻게 교실에서 찾냐? 작아서 보이기나 하겠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아니야? 정말 그렇네요. 크기가 쌀알 정도면 굉장히 작은 건데 그것을 넓은 교실에서 찾으려면 잘 보이지도 않겠죠. 그래서 광수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아니야라고 말을 했네요. 이런 방식으로 이 속담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라는 속담은 넓은 서울에 가서 주소도 이름도 모른 채 김서방 찾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라는 뜻이고요. 잘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찾아다닐 때, 또 아주 찾기 어려운 것을 시도할 때이 속담을 이용해서 비유합니다. 오늘의 속담 설명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여러분께 빨리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